안녕하세요. 드래곤X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라고 합니다. 일단 오늘 4강에 오른 것도 물론 좋지만 또 캐스파컵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LCK 팀들이랑은 경기를 안 했어서 정확하게 저희 실력을 체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LCK에서도 좀 강팀으로 분류받는 담원 게이밍을 상대로 좀 그래도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뭔가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가 진짜 이제 처음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겨서 좀더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뭔가 실수를 좀 스크림에서 실수가 좀 나오는 편인데 경기에서 실수만 안 나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.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좀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좀 되게 디테일한 피드백이 필요한 선수한테는 그런 디테일한 엄청 디테일하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뭔가 전체적인 틀만 좀 잡아주면 되는 선수한테는 최대한 제한을 안 두고 그런 틀 같은 것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오늘 제 감독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뭔가 뱀픽이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바텀이 잘해서 이겼다고 느끼셔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뭐 뱀픽도 좋았고 그냥 하던 대로 한것 같은데 뭔가 결과가 잘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. 울산에서 이제 캐스파컵을 한다고 들었는데 태어나서 울산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갈 생각에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. 이제 MVP는 이제 표식 선수나 캐리어 선수가 엄청나게 받고 싶어 해서 이제 그걸 받고 더 동기부여돼서 열심히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서 애들이 저만 못 받았다고 이제 놀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애들이 괴롭히진 않는데 잠을 잘 자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게임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외적으로 뭔가 아무래도 제가 좀 경력이 그래도 이 팀에서는 많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좀이 선수들한테는 되게 악영향이 갈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상대로 만나본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제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잘하는 선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제 서포터 캐리어 선수가 어떤 바텀 상대로도 자신감이 지금 차 있는 상태여서 저희만 잘하면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. 이제 신인 선수들 이제 다전제가 처음이긴 한데 이제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뭔가 표식 선수나 캐리어 선수나 딱히 경기 안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. 캐리어 선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선수지만 저는 이제 딱히 단점이 없는 아직 경력이 없는데도 되게 완성형 느낌이 드는 선수라고 생각해요. 항상 이제 목표라고 하면은 항상 롤드컵 우승이 목표였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. 작년에 이제 성적을 올해 성적을 그렇게 잘 거두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올해는 꼭 목표한 거를 이루고 싶어요. 이제 2019년에도 저를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과분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
정말 감사했고 이제 2020년에는 올해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거둬서 꼭 보답해드리고 싶어요. 이제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